오늘 이제 의원님은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30년 직이신가요? 35년? 제가 뭐 87년 3월 달에 만났으니까 벌써 뭐 37년이 그렇게 넘었죠. 됐나요? 만났지는. 연수원에서 처음 만나신 네,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실상 뭐 성격 뭐 이런 거쫙 히스토리 다잘 아시고 또 지금까지 같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최근 발언들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느낌에 몇 가지만 여쭤보고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계엄령 얘기를 처음 공식적으로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서 이 계엄령 문제가 파문이 확산됐습니다. 사실상 대표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도 여야 대표회담 그뭐 연설에 그 발언에서 이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계엄령을 심각하게 보면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국민 앞에서 얘기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일각에서는 이게 그 한동훈 대표가 뭐 사법리스크 관련해서 뭐 법원의 판결을 승복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일련의 그런 발언에 대한 대응으로 나왔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아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뭐 함부로 생각 없이 즉흥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매우 신중하게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들어서 이렇게 발언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뭐 여권이나 정부에서는 뭐 증거가 있냐, 구체적 증거가 있냐라고 얘기하면, 아니, 계엄령 관련된 구체적 증거가 있다고 하면 내란 예비 음모죄를 빨리 고발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요. 내란 예비 네. 음모죄죠. 다만, 지금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일단 대통령 인사를 봐도 굉장히 극우적인, 또 친일을 넘어서 숭일적인, 약간 매국적인 그런 인사들이 정부 공공기관자로 임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도를 포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받고 있고, 독도 관련해서, 독도 방위훈련, 독도에 관련된 군사훈련들이 계속 축소되고, 그 다음에 저, 비공개로 좀 전환되고 있거든요. 뭐 독도, 그 동해를 일본해로 포기하는 것조차도,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조차도 그냥 방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8.15 광복절 축사에서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본인도 반국가 세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반국가 세력 어떤 의미인지, 뭐 정치적 의미인지, 법률적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대통령 반대하는 세력이에요. 법률가예요, 근데. 아, 법률가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검찰에서 젊은 시절을 다 봤던 분인데, 저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생각했다는 것보다 법률적으로 생각했다고 봅니다. 진짜 반국가 세력이 있다. 아, 대통령 검찰총장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야당 대표에 대해서, 대선의 경쟁자였던 제1야당의 당대표에 대해서 수사하는 거 보십시오. 그야말로 먼지 터듯이 털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그냥 뭐 관이 정치적 수사를 반국가 세력이라고 생각하 그렇게 표현했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네요. 그런 아니 일반인 같으면은 저뭐 교수님들이라든가 밖에 언론이라든가 정치인이라고 하면 그냥 정치적 수사로서 반국가 세력 내 반대라고 반대파를 표현하 다볼수 있겠지만 이거는 법률가예요. 그 이재명 대표라든가 야당 인사들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서 수사하는 거 보십시오. 그렇다고 하면 이분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한 것은 저는 국가보안법에 나오는 그런 반국가 단체를 구성하는 그런 세력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반국가 세력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고 하면 찾아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임무죠, 만약에. 그렇다면 진짜 그게 책임지죠. 책무인데요, 사실은요.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국가 세력이라는 그 의미가 뭐고 무슨 근거로 하는 건지 사실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해서는 그게 암약할 정도로 하고 국가의 기본 질서를 위협한다고 느끼면은 뭔가 할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저는 뭐 여러 가지 언론에서는 관심을 안 갖고 있던데 대통령께서 최근에 국무회의에서도 그렇고 또 대통령실의 발언도 뭐냐면 지금 현재의 국회 상황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다 얘기 그런 했어요. 말씀을 했습니다. 맞아요. 이걸 어떻게 끝내야 될지 논의 중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정확한 이걸 어떻게 끝내야 될지 고민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대표실에도 얘기했습니다. 아니 국회가 여야 간의 어떤 정치적 쟁점들이나 현안들을 갖고서 다투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게 국회가 원래 그런 겁니다, 사실은. 또 야당은 반대를 하는 거고요. 네.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이거 대통령이 어떻게 끝내야 될지 대통령이 그런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지. 이건 국회의 자율적 권한의 문제고 그렇죠. 국회에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거기에서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한다면 그거에 대한 정책 책임은 선거 때 국회가 지는 겁니다. 네. 심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끝내야 될지 고민한다? 이게 말은 이게 있을 수 있는 말인가거든요. 상당히 그 의미심장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다음에 이제 계엄이라는 걸 생각할 수도 아니 그러니까 있다는 뭔가 끝내려고 하면요, 그게 이걸
제가 그래서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 이게 또 뭐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뭐 그럼 그거에 대한 근거가 뭐냐고 해서 아 그렇게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제가 그랬더니 여러 가지가 또 비판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다만 일련의 굉장히 매우 돌출적인 행동들, 대통령의 인사라든가 발언들 이런 거 종합해 보았을 때 네. 굉장히 걱정된다라고 하는 점들이 있고요. 더군다나 뭐 이게 계엄령 발언 이후에 드러난 사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용원 저 네, 국방부 장관 지금 아직 임명은 안 됐죠. 후보자 국방부 네. 장관 후보자가 경호처장일 때 네. 본인 고관에 본인 공관에 그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다 불러다가 회식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과거에도 그랬다고 하지만 그런 전례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국방이 오랫동안 계셨어요. 예, 정말 2년 있었는데 네네. 아니 그런 전례가 없죠. 왜냐? 국가 위기가 어쨌든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을 때 수방사라든가 특전사령관은 서로 견제를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아, 그게 서울의 봄에 저 지난번 아, 맞아요. 그 나와요.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특전사령관은 이걸 막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저 당시에 네. 정병주 네. 장군 같은 분들이 네. 했는데 거기다가 그런 것 그런 행위들을 또 감시해야 될 사람이 방첩사령관이에요. 옛날 기무사령관인데 같이 불러다가 경호처장이 무슨 근거로 군 핵심 사령관들 불러갖고 회식을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요. 이게 지금 어떤 계엄령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하나 밝혀진 게 또 행안부 장관이 이상형이야. 행안부 장관이 방첩사령부를 방문해갖고 고등학교 거기 후배입니다. 방첩사령관 네. 거기서 중앙고등학교 출신 연관급 장교들과 같이 회식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행안부 장관이 방첩사령부 또 과거에 기무부대 또 이런 데를 방문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특정 고등학교 사람들을 불러가 회식했다는 거 그게 군의 어떤 의미겠습니까 사실은요. 저는 그래서 매우 그런 것들이 이게 계엄령 발언이 없었다고 하면 나왔겠습니까? 네.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일련의 행태들이 굉장히 위험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남북 관계가 좀 최악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또 뭐 어제도 어제인데 오늘에 걸쳐서 북한이 또 쓰레기 풍선을 갖다 날렸습니다. 네. 네. 이런 남북 간에 아예 대화가 단절돼 갖고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쓰레기를 갖다 투하하고 있는데 아무 대처를 못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발적 어쨌든 분쟁들이 일어나지 않고 걱정도 되고 이런 상황에 대통령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분이면 되는데 네. 뭐 최상병 사건에서 이미 수사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경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로했다는 얘기가 굉장히 빈번하게 들려요. 그런 상황들이 올까 봐 네.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거고 네. 저는 그런 과정에서 또 계엄령 얘기도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판단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 앞에서 얘기를 한 거겠죠? 네, 예, 예. 그럼 이재명 대표 그런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 얘기인가요? 네, 네. 그래서 구체적인 뭐 정황이나 증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네. 정확한 정보들이 없기 때문에 네. 혹시 어떻게 드러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네. 그 국회 대한민국이 또 그런 나라 수준이 아니잖아요. 네. 네. 뭐 예를 들면 계엄령이 떨어졌을 때 의원님이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 앞에 탱크제 세우겠죠. 네. 가서 항의하고 그러면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네. 거예요. 그게 지금 아, 또 하나 지금 한번 빠뜨린 건데 2017년도에 어쨌든 당시 기무사령부에서 네. 계엄에 관련된 문건을 작성한 건 사실 아닙니까? 조현천 사령관이. 네,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그거 관련해 갖고 뭐 정부나 여당 쪽에서는 뭐 다 무죄 받지 않았냐. 일부만 뭐 직권 남용으로 전부 다 무죄 받지 않았냐고 했지만 정권 바뀌니까 조현천이 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맞아. 도망갔다 5년 만에 나와 갖고 다 위험을 시킨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그 당시 계엄 문건 을 보게 되면은 그 내용 중에 네. 만약 계엄에 대해서 국회 해제 요구에 대비해 갖고 국회의원님들을 뭐 체포 구금해야 된다 이런 구조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럼 이재명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을까요? 저는 뭐 어쨌든 그 제1야당의 네. 당 대표가 한번 말씀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국민들이 다 알고 저는 결국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서 네. 뭐 그런 걸
기획하거나 획책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말아라. 예, 예. 라고 경고를 확신 날린 거군요. 예, 예. 저는 뭐 국민들이 결국 대한민국을 지키는 건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도 아닙니다. 네.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네. 또 우리 국민들이 탄핵에 의해서 대통령을 교체한 전 세계의 헌법사에 예. 헌정사에 드문 경험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런 위험한 생각들을 자체를 갖지 않아야겠죠. 그러나 다만 걱정하는 건 대통령이 워낙 경로를 잘 하시는 분이라 네. 우발적 행동을 잘하는 분이라 그런 걱정이 되는데 저는 뭐 그런 뭐 불행한 사건은 없을 거라 좀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방에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뭐 그 뭐 이장민이가 충암구 후배들 방첩사를 방문해서 회식을 했다. 네. 또 누굽니까 저 김용현이가 자기 공관 쪽에 방첩사 특전사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네. 회식했다. 이런 건 그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굉장히 고급 정보잖아요. 네네. 그런 게 지금 야당 의원들한테 제공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정확한 그 정보를 어떻게 취득했는지 그 과정 경위 네. 잘 모르겠고요. 뭐 그런 게 저 만약 노출된다고 하면 노출한 분은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결국 그 내부에서도 네. 걱정하고 균열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김병주 의원도 계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보를 받고 있지만 나 그래요? 출처를 밝히게 되면 그건 안 되죠. 바로 그뭐 그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휴민트인데. 다만 어쨌든 저는 뭐 그거 왜 근데 그런 가짜 뉴스를 갖다가. 만들어 갖고 네. 국민들 불안하게 하냐고 여당 쪽에서 하는데 전 그것도 좀 너무 과도한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 지지는 여당의 반응 보면 네. 도둑질을 하려고 딱 마음 먹고 있었는데 너 도둑질을 하려고 하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놀란 사람 같다는 거예요. 아. 도둑이 재발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 그거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런 게 할 수 있는 상황 아니지 않냐. 네. 그걸 꿈도 꾸지 않고 마음도 먹은 적 없다. 그게 가능하지 아니다. 딱 그냥 부인하면 될 거예요. 근데 엄청 난리 치거든 이걸. 오히려 이걸 정치 공세로 만들어 갖고서 확대시키는 게 지금 대통령실하고 여당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 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최근 발언 중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한 게 의료 대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것도 물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몇몇 분들이 얘기했지만 네. 이재명 대표가 그것을 회의에서 얘기하고 상당히 이제 크게 얘기하면서 이것이 사실상 전 국민 여론의 네, 네. 그 여론 형성을 만들었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는 왜 이런 얘기를 아주 굉장히 걱정하는 물론 걱정하니까 얘기 안 하면 안 되지만 네. 하여튼간에 아니 결국에는 확산시켰어요. 정치가 뭐겠습니까? 네. 국민의 마음을 읽고 또 국민이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 고통들을 우리가 알고서 그걸 해결해 내야 되는 게 정치일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금 윤정권이 하고 있는 이런 의료 관련 정책은 뭐 거의 최악 아니겠습니까? 의사 정원을 늘려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다 민주당도 찬성했어. 그러나 그걸 구체적으로 실제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국민의 뜻을 모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 단 한 번도 대통령께서 국회의 한 다수당인 민주당에 대해서 의사 정원의 확대 문제, 그다음에 의료 개혁 문제, 사실 의사 정원을 단순히 확대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사실 지역 간 균형 발전, 지방 의료는 완전 공백 상태 아니겠습니까? 필수 의료는 또 필수 의료 인력들 없는 상태거든요. 네. 그다음 의대를 증설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네. 이런 복합적인 그다음에 또 의사분들이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수가의 조정 문제도 있을 테고 그렇죠. 여러 그런 어려움도 같이 모아서 국회와 같이 의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나 2천 명이라는 숫자에 딱 꽂혀갖고 그냥 2천 명 늘려라 이거밖에 없었던 겁니다. 6개월 동안 내내 네. 그것만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교육계도 엄청난 혼란이에요. 대학 네. 다니던 대학의 공대라든가 네. 이런 데 다니던 아주 우수한 인력들이 의대 가겠다고 다 지금 뭐 반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의료뿐만 아니라 교육 자체도 지금 망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를 그래 즉흥적으로 네. 근데 즉흥적으로 던졌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은 정부와 국회와 그리고 의료계도 같이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그러면 2천 명 제시했으면은 현재 교육 여건들 여러 상황들 해갖고 그래 의과학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인원 배분을 이렇게 하고 이 정도가 타협을 네. 보고 해야 되지, 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던져만 놓고 나니까 의료계의 지금 반발이 엄청 심하잖아요. 그 과정 피해는 국민들만 보고 있습니다. 아. 국민들 그냥 속된 말로 죽어 나자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나 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하고 무슨 청와대 1급 비서관급들 갖다가 광역 시도 단위 응급센터 보내가신다고 하고 감시하라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뭐 나머지 응급 진료실들도 다 보낸다고 행정관도 보낸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게?
그냥 뭐 그야말로 무슨 독전대, 응? 무슨 뭐 감시관들 뭐 이렇게로 보내는 거지. 그게 네. 말이 되는 거야. 그냥 그 누가 얘기 어떤 분이 말씀하셨던데 그냥 가서 조용히 보면 되는 거예요. 현 상태가 어떤지.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둘러보면. 예. 거기 가서 청와대 비서관이라고 가고, 어디 응급센터 가고서, 응? 대학병 가고, 보고 있으면은, 어떡하겠습니까, 사실? 또 가문도 얼마나 가진 폼은 다 갔겠어요? 그 권력 갖고 있다고 예. 또. 그렇게 어? 말입니다. 어? 왜 의사가 없냐, 뭐 또 떠들 거 아니야. 근데 그 지금 한, 이 문제를 처리해 가는 과정을 보면은, 국민의 생명 안전은 아예 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그, 언론 브리핑에서도 기태 본인이, 그 현장에 본인이 가보지도 않고서 지지자들이 물어보니까 현장 가보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게 가보고 대통령이 어느 지금 뭐 대학병원 그 지방에 있는데 의정부에 의정부 가보고 나니까 그럼 뭐 다 준비된 거 아니겠습니까? 다 그게 다 이미 뭐 경호위원들의 통제되고 한 상황에서 둘러보고 아 잘 돌아가고 있지 않냐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래요 사실요. 그러나 지금 언론 뉴스만 봐도 뭐 산대상호고 당한 어떤 환자 갔는데 제대로 치료 못 받고 네. 어떤 저 광주에서는 대학생 심정지 상태에 갔는데 응? 제대로 아. 뺑뺑이 돌다가 지금 뭐 지금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사실 네. 그게 이 현실을 갖다가 저는 전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참모들이나 네. 정부의 뭐 보건복지 장관이나 뭐 지금 차관들 잘 되고 있대요 그냥 사실요. 그리고 뭐 응? 교육부 장관은 뭐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6개월만 버티면 된다. 뭐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 국민의 생명 안전 갖고 지금 뭐 실험을 하는 겁니까? 장난을 하는 겁니까? 아.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의원님 지역은 양주는 어때요? 심각하죠. 지금 뭐 밖에 나가면 다 걱정입니다. 딱 하는 말이 네. 정말 이 추석 때 아프면 큰일이다 진짜. 꼼짝 따삭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어디가 사고라도 나면 교통사고로 나가면 어디가 치료받냐? 야. 집에 가면 처박혀서 가만히 있는 수밖에 없다. 이게 보통 시민들의 반응이에요. 어디가 치료받겠습니까, 추석 때. 야. 그 연휴 동안요.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안하죠. 대통령이 아프면은. 주치의가 있잖아. 주치의 있고, 저 뭐, 군 병원 있지 않습니까? 아, 군대 병원이 있구나. 군, 저 대통령 네. 전당 병원, 그러니까 그 수도 병원이 있죠. 군수도관 통합, 수도 통합병원인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 걱정 없죠, 그게야. 장관들이야. 거기가 치료받으면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본인들이 정말 하면 느끼는 거하고 국민이 느끼는 거하고 너무너무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보기엔 대통령 비서실이나 장관들은 다 알 겁니다. 대통령한테 말씀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말을 못 하냐? 맞으면 의도 맞아요, 그냥? 뭐, 경로하셔갖고. 경로하셔서? 네, 뭐 아무도 얘기 못 한다는 게 지금 뭐. 일반적인 풍문 아니겠습니까? 뭐. 그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죠. 네, 뭐 지금도 심하다고 신경질을 내고 뭐 문쾅 닫고 들어가고 뭐 그런 안타깝죠 사실은. 자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 이거 추석 지나고 나면 어떤 현상이 정치적으로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도 뭐 이제 조금씩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 지네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결과를 야기할 거라고? 저는 이 상태로 정부가 수습을 못하고 추석 지나고 나가면. 추석을 지나게 되면 민심은 굉장히 악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어쨌든 다 느끼고 있으니까요. 더군다나 뭐 우리가 아프고 사고 나는 게 예상할 수 있는 거겠습니까?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됐을 때 국가가 책임져 주지 않는다. 네.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의 생명 안전에 대해서 무관심하구나. 네. 국가가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구나. 대통령이 우리를 보호할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거나 느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네. 굉장히 위험할 거라고 보고 있고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뭐 지금 역대 최저 수준 네.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다고 하면은 정권 유지 못하죠. 그렇죠. 의원 내각제국가에서는 대개 선거를 다시 치러야 됩니다. 네. 사실 대개 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예. 20%대로 국정 유지하는 건 사실 불가능한데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그런 상황에서 결국 뭐 여당 의원들도 이런 상태 갖고서는 굉장히 힘들지 않겠나. 다음 뭐 지방선거나 대통령 선거나 우리도 좀 뭔가 좀 차별화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초금열로 뭐 무슨 뭐 초인에 뭐 국민의힘에도 뭐 그런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 네.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소규모 집단적인 반발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당 의원들도 네.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야지. 근데 물론 정치적으로 본인이 살아야 되겠지만 사는 건 딴 게 없어요. 민심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인이 사는 건 민심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원하는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좀 그런 점들을 여당 의원들도 고민하지 않을까. 아, 자기들도 이제 추석 때 지역구 가면은 네.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전부 들을 거라고 봅니다. 네. 뭐 의원들이 모르겠어요. 요새 의원들이 뭐 지역구 활동이 과거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떨어지는데 근데 다만 뭐 그 요번에 추경호 네. 그 원내대표가 아, 그 교섭단체 대표연설 하는 거 볼 때 네. 아, 역시 여당이 참 저게 영남당의 한계구나. 영남당, 강남당, 강남, 영남당의 한계구나. 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뭐,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는데, 최근 여당이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 발언이. 아니, 여당, 국정운영의 1차적 책임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있는 건데, 네. 뭐 대부분 다 야당 책임입니다. 다수 야당의 흉포 때문에 하고도 못했다. 다수 야당이면 어떻게 그 다수 야당을 설득해내고 어? 함께 가자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게 그게 여당의 책임인데 네. 본인들은 책임 먹고 다 야당 책임, 이재명 책임이고 그 아니 저게 무슨 그렇게 여당입니까? 그거 환호하고 있습니까? 다. 네. 아. 여당의 교섭단 대표가 야당 욕만 하고 있는데 환호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근데 박수 치더라고요. 예, 좀 야, 정말 인요한이 뭐 박수 치더라고 정신없더라고. 이 상태가 좀 그냥 심각하구나. 왜냐면 그 사람들은 또 그 안에서 또 뭐 편하게 의원이 됐고 하기 때문에 예. 정말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는 게 아닌구나. 모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인유한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병원 저도 뭐 병원. 전에 한번 문자를 뭐 박지켜 갖고서 혼난 네. 적이 있지만은 네. 저는 뭐 그런 거 왜 대표한테 쓴소리를 해 갖고서 제가 어? 그게 언론에 찍혀 갖고서 한번 제가 제가 뭐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어떤 분들이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저는 사실 오히려 쓴소리를 해 갖고 제가 뭐 그 자체로 욕을 좀 먹었는데 당연해서 한번 찍히셨죠, 의원님도. 근데 뭐 어느 의원이 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어느 저 뭐 정치 지망생 안 좋은 일이 있어갖고 정리를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서 지지자들한테 욕을 먹었습니다. 그래요. 인류한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 이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을 받고 이 상황에서 어쨌든 분명히 그럼 내용으로 봐서는 병원에 청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명백하잖아요. 명백하죠. 예, 예, 예. 어? 그게 여당 의원들이 갖고 있는 특권 의식들. 여당 의원이 갖고 있는 그런 특권 행사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야당 의원이 무슨 권한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어디다 부탁을 하겠습니까, 사실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 얘기 좀 골자만. 이재명 대표가 경선 때 계속 강조한 게 에너지 고속도로하고 25만 원 지원 문제였습니다. 보니까 제가 경선 내내 줄기차게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정치적 현안이나 쟁점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대표가? 가장 중요한 게 역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이 대표가 먹사니즘이라고 표현했죠.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경제 아니겠어요? 그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좀 반도체 관련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회 지난해 뭐 국회에서도 법적으로 해갖고 어쨌든 반도체 제조에 관련해서 그 세제 혜택을 많이 줬는데 더 늘려야 된다라는 주장도 많이 있고 법안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용인 화성 지역에 반도체 공장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전기가 없는 거예요. 물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전기의 소비지하고 생산지가 떨어져 있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게 전기를 소비하는데 바로 근처에 그 생산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기 생산 시설은 서해안 남해안 쪽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앞으로 향후 이 기후 변화라든가 탈탄소 이런 추세에 맞춰 갖고서 하려면 이 아리백 대통령이 아리백에 대해서 노조제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몰라. 신재생에너지 100% 써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재생에너지 서남해안이거든요. 이걸 그 수도권을 끌고 와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이거 관련된 얘기들이죠, 사실. 그래갖고, 송배전선 망을 갖다가 새롭게 구축해야 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그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관련해갖고. 네. 그래서 그 문제하고, 그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뭐였죠? 네. 25만 원. 아, 20만 원. 네. 지금 이 대표는 오히려, 이 대표는 유연한 입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 국민 지급이 정말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뭐 어느 정도 차등이라도 하자고 하는데 문제는 정부에서도 계속 내수가 좀 취약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로 하면서 네. 그럼 내수를 진작시킬 만한 대책이 있냐? 한 것도 없어요, 사실은.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25만 원 지급해갖고 하면 이게 낭비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지역 화폐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역에 다 쓰게 돼 있습니다.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다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가면 그걸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사실. 그리고 부자감세에만 집중하겠다는 얘기만 하고 있으니 네. 답답한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죠. 그런 거라고 봐야지 뭐. 하겠습니까, 그게. 참. 그 어쨌든 지금 정부나 여당의 입장은 이재명 대표의 성과로 돌아갈 만한 것은 무엇이든지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장 저는 대표적인 게 네. 21대 말에 네. 이재명 대표가 마지막으로 네. 21대 넘어가기 전에 연금 개혁하자 제안하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 당시 여야 합의 다 돼 있었어요. 맞아요. 김성주 우리 간사 또 네. 주호영 의원들하고 여당에도 합의가 됐었는데 안 한 겁니다, 사실. 왜냐 네. 이재명의 성과로 돌아갈까 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당시 최소한 그 모수 개혁은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부담률과 얼마 부담하고 얼마 갖고 보장할 건지 이거 정도만 해도 합의하고 우리 양보할 수 있었는데 그냥 그 당시 대통령실에 노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지금 와서 또 뭐 정부 개혁안이라고 됐는데 수용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게 사실은.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이 정치를 하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번에 또 출마해갖고 이재명 대표와 선거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을 보러 바라보고 해야 되는 거 대통령이. 근데 왜 이렇게 윤석열은 이재명 대표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래? 왜 그래요? 그 뭐, 이유가 뭐예요? 모르겠습니다. 뭐 그냥 워낙 그 뒷굿이 장렬한다는. 어? 그렇게 검찰 지인들 부하에서 동원해서 잡아들려고 하다 실패했고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한동훈이가 이재명 대표 만나는 것도 얼마나 응? 압력을 넣겠어요. 뭐 기분 나빴겠죠, 사실. 한동훈 자기 살려고 만났겠지만 하여튼간에 기분 나빴겠고 지금 뭐 그게 제1야당의 당대표 차기 유력한 대선 후보 네. 지난번에 0.73% 차이로 간지는 네. 어떤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그걸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전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 본인은 대통령 하셨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됐으면 첫 번째 과제는 국민을 통합하는 겁니다. 국민 통합의 자세로 나가고 야당도 포용하고 협조를 구했으면 본인이 더 편하죠. 성과도 냈을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반대 길로 간 거예요. 뭐 최근에 우리 민주당의 뭐 그 국회의원이 저 각 검찰에서 받은 통계를 보면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네. 장기 미제 사건이 왕창 늘었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비해서 몇 배로 늘었다는 거예요. 이재명 수사만 이재명 수사만 하고 있으니까요. 민생 사건은 다 내팽개쳤던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재명 당대표 한 사람 죽이려고 잡아내려고 서울 가장 중요한 서울 중앙지검, 뭐 그 다음에 수원지검, 성남지역 검사들이 거기만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겠어요, 사실요. 이거 뭐 통계로 나온 거니까. 뭘로 변명하고 있어요, 왔다고. 그래서 뭐 참 안타깝죠, 사실. 네. 그 금투세하고 종부세 얘기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거 이재명 대표가 좀 당내 의견하고 좀 다른 차이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 당내 의견이라고 당내 의견도 당내 의견이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예. 어쨌든 금투세 관련해서는 금투세가 2020년에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아, 그래요? 2020년에. 그 당시 금투세를 도입하자고 굉장히 주장을 많이 했던 분이 추경호. 그래요? 법안 발의가 됐었어요. 추경호 의원이. 아. 근데 그래갖고 2022년부터 이제 시행하자 이렇게 했는데 2년 정도 유예기한을 둬갖고 근데 그 당시 여러 경제 상황도 좋아지지 않고 하니까 네. 다시 유예를 한 겁니다. 다시 유예를 해갖고 내년부터 하기로 했던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추경호 의원이 본인이 법안도 발의하고 주도적으로 그걸 통과시키는데 그 당시 간사였거든요. 그래요? 네,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셨습니다. 근데 지금 반대 입장을 다 바꿔버렸는데 참 답답합니다, 사실은. 그 당시는 그게 금투세만 있는 게 아니라 증권거래세를 또 좀 또 조정하고 여러 가지 뭐 다른 법하고도 관계가 돼 있는데 네. 어쨌든 그게 합의된 건데 지금 그 이후에 주식시장의 상황도 영 좋지 않거든요. 네. 이게 금투세 됐을 때 5천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도 전체 주식 투자자의 한 1% 정도가 네. 해당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 1%에 해당하는 이분들이 투자 금액이 고액 투자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시장에서 빠져버리면은 네. 주시장이 더 침체되니까요. 아~ 지금 그렇지 않아도 뭐 우리 한국 주시장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2,600에서 뛰어 올라가지 말고 3,000 얘기하다가 거기서 지금 간당간당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개미 투자자들이 고액 투자자들이 빠져버리면은 또 외국인 투자자들 빠져버리면 이렇게 되면 더 주시장이 침체되지
되지 않겠냐. 아, 이재명 대표가 그걸 우려하는 거죠. 네, 그걸 우려하는 거죠, 사실. 아. 그런 걱정들은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당 일각에서는 뭐, 물론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시장에서 법의 적용을 받는 시장의 그 플레이어들이, 그 당사자들이, 소외 투자자들이 그거 지금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여론이 닿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뭐 어쨌든 이거에 대한 방안은 크게 이 법안 자체를 폐지하는 거 아니면 유예 시행을 다시 유예하는 거 아니면 보완하는 거 보완의 핵심은 연 5천만 원에서 네. 한 1억 정도로 더 높이는 거 굉장히 제한하는 거 있는데 네. 네. 시장의 다수 의견은 유예 내지는 폐지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당내 여러 의견이 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재명 대표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안 된 그냥 무조건 강행이 아니라 좀 더 열린 자세로 좀 의논을 해보자. 그리고 시장의 목소리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정기국회에 대해서 조세소위 열리면은 네. 저는 뭐 어떤 우리 개미 투자자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네.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기재위로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직접적 예. 관여를 하시겠네요. 네네, 예, 예.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은 그거군요. 네네. 이게 뭐 금투세에서 그 1%를 보호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이 지금도 원활하게 워낙 경제 상황이 어렵고 네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할 하나의 방안을 좀 만들자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군요. 지금 뭐 워낙 내수가 침체돼 있고 네. 경제 상황이 나쁘니까 뭐 반도체 기업 일부 빼놓고는 수출 반도체 수출하는 기업들 네. 빼놓고는 괜히 나쁘지 않습니까? 예, 나쁜 예. 상황인데 이 대표 입장에서도 어쨌든 뭐 우리 다수의 네. 투자자들 입장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저도 그런 면에서 제가 뭐 개인적 의견도 물어보면 어쨌든 시장은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폐지한다고 하면 다시 그렇지. 나중에 시장 상황이 좋아졌을 때 다시 도입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좀 시장이 요구하는 대로 유예하는 게 좋지 않,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시행을 유예하는 게 좋지 않겠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네. 당내 의견은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굉장히 이재명 대표가 실용주의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금투스에 말씀하신 분은 되게 실용주의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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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시장을 중시 여기고 되게 현실주의적인 사람인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밖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뭐 과격하지 않냐라고 하는 전혀 그건 사실은 잘못된 그 견해고요. 제가 네. 오랫동안 지켜본 분은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결과를? 결국 결과를 현실주의자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어떻든 이념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전부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듣고 그 국민 다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어떤 정책을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어떤 정책을 함에 있어서 결국 다수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네. 그런 점들을 많이 고려하고 있고요. 저는 뭐 종부세 관련해서도 어떤 분들은 종부세나 금투세가 민주당의 정체성에 관련된 법안들이냐는데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민주당의 정체성하고 그게 어떻게 관계가 되겠습니까? 네. 종부세가 노무현 대통령 때 도입됐지만은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는 뭐 김대중 대통령 때나는 뭐 민주당의 정체성이 없어서 종부세가 뭐 들어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뭐 부동산 투기 억제라든가 네. 그 저는 뭐 또는 일가구 그 다주택자들에 대한 어쨌든 뭐 조세 어떤 형평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도입했는데 그것도 워낙 또 시장의 반응이 나쁘니까 지금 뭐 좀 완화되다가 지금 윤석열 정부 와서는 사실상 좀 형유화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수도 확 줄었어요. 맞아요. 워낙 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번 종합적으로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특히 강남에도 뭐 다 부자만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평생 월급쟁이 생활하고 기업에 생활하다가 강남에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분들도 맞아요. 있는데 이런 데 분에 대해서 집값이 올랐다. 최근에 너무 집값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고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 고민들을 하고 그걸 좀 열린 자세로 논의해보자는 겁니다. 일가구 1주택 문제를 이재명 대표는 언급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관련해서 그런 점들이고 저는 그래서 금투세나 종부세도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세제 세금을 좀 봐야 됩니다. 지금 뭐 지금 오히려 상속세 같은 경우도 정말 초부자 감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건 되게 일괄 공제 같은 금액은 좀 높여야 되겠지만 경제 규모가 커지고 상속 규모가 커졌으니까 그러나 초부자 감세들 같은 경우 신중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리고 정말 그 불필요한 세제 감면도 정말 효과가 없는 것들 좀 정비 좀 해야 될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자는 취지입니다. 네. 그 37년 동안 이재명 대표를 이제 연수원 시절부터 지켜보셨을 때 그러니까 그때 그 다음에 변호사, 그 다음에 성남시장,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 뭐 선거 때 다 관여하셨고 네네. 총대 매셨잖아요. 그 다음에 대선 네네. 후보,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지난번 1기 대표, 네네. 이번에 2기 대표
어떠세요? 이재명 대표가 변모하는 게 상당히 보였습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는 일관되면서 어떤 변화를, 정치적 변화, 삶의 변화 같은 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 뭐 어려운 보시기에는. 아이고, 워낙 가까우시니까 제가 아니, 여쭤볼 수 그래서 있죠. 뭐, 계속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 있습니다. 진화. 예. 저는 뭐,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처음 정치를, 여의도 정치를 할 때는, 네. 예, 그때가 사실은 대선 후보가 된 직후부터 여의도 정치를 하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지방행정, 그렇죠. 성남이라는 그 지역 시민운동을 했었고, 그 지역의 시장을 했었고, 또 거기다 광역단체인 경기도에 지사를 했었는데, 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전체를 경영하겠다고 출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국회와 인연을 맺었는데, 예, 그때보다는 생각의 폭이 훨씬 넓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많은 요소들을 더 고려할 줄 알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제가 그 다니면서 많은 분들한테 네. 대화를 하다가 질문 받는 게요. 네. 종성우 너는 저왜 이재명 돕냐고. 넌 이재명하고 무슨 뭐 아니 뭐 이재명 오랫동안 만난 건 아는데 아. 이재명하고 너하고 뭐 생긴 것도 물론 다르지만 스타일도 다르고 근데 왜 이재명 돕냐고 얘기를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네. 저는 제가 딱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네. 나보다 훨씬 유능한 사람이다. 매우 유능한 사람이다. 일단 본인이 현재 갖고 있는 그 정책 역량도 뛰어나고 네. 학습 능력이 뛰어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새로운 걸 배우고 학습하고 거기에 어떤 걸 귀를 닫고 있질 않아요. 계속 배우려고 하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종합하고 그래갖고 그 기준은 결국 다수 국민들에게 가장 이로운 정책이 뭔지 이런 걸잘 판단합니다. 매우 유능해요, 사실은요. 정말 그래요? 똑똑합니다. 기억력도 좋은 사람이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젠 좀 그런 유능한 대통령이 나와야 되죠. 대통령이 경제나 뭐 해도 아무것도 모르고 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과거에 뭐 이명박 대통령 내가 다 해봤다고 얘기하지만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랐지 않습니까? 네. 뭐 4대강 해서 나라 엉망 만들었고 해외 무슨 뭐 자원 투자 한다고 그래갖고 전부 다 다 손실돼 버렸고 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뭐 결국 탄핵으로 물러나지 예. 않습니까?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한번 보십시오. 저는 뭐 진짜 참담합니다. 제가 대한민국으로서 그러나 이 대표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네. 정말 진정으로 제가 어떤 때는 뭐 아, 이제 뭐 제가 별 일 능력이 내가 별로 없는 사람이니까 그만둬야겠다 생각을 들더라도 이분을 내가 도와줘야겠다 생각하는 것은 그 이재명이 갖고 있는 그 우리 사회적 약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그 밖에 분들은 그걸 잘 못 느껴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우리 약자에 대한 어쨌든 뭐라고 연민이라고 할까 공감이라고 할까 그리고 정말 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겠구나. 좀 정의로운 기회가 네. 좀 보장되는 네. 네.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 생각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가 누구도 하지 않아 이재명 하면 뭐 이재명이 돈 퍼준다고 얘기했지만 그런 대한민국 1995년도 지방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뽑았는데 네. 그동안 뭐 시장군수 도지사 수없이 뽑았어요. 그럼 이재명처럼 좀 해주겠다는 사람 봤습니까? 무상급식 하겠다고 하는 시장군수 봤어요? 네. 무상생리대, 무상산후조리원, 뭐, 봤습니까? 무상급식, 네. 과일 포함하는 거. 없어요, 아무도요, 뭐에. 그가 자기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으면서도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냐. 그걸 잊지 않고 했던 겁니다, 사실. 저는 그걸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별큰 능력은 없지만 네. 이제 이재명 대표를 도와야겠다. 좀그 얘기를 늘 합니다.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네? 그게 근데 그런 것들이 현실 정치하면 다 바뀌잖아요. 그렇죠. 대표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1기 대표, 2기 대표 오면서 끊임없이 더 열린 자세로 하고 있고 그래요? 그 이전에 본인이 제한된 정보만 받았지만 이제 많은 정보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금투세나 뭐 종부세 관련해서 발언도 아 이재명이 바뀌었다가 아닙니다. 사실 네. 이재명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면에서 많은 얘기를 들면서 우리 전체 주시장 전체 어떤 상황들 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좀 한번 유연하게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 이건 딱 아니다 이렇게 선 긋지 말고 네. 그러면서 더 좀 유연해지고 좀 폭넓어졌다고 생각하고 네.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이 당내에서나 국민들 통합하는 데 중요한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좀 예,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선에서 0.7%로 참 진 게 너무 아까워요. 네, 안타깝죠, 사실. 그때 이길 줄 알았어. 네.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좀 대통령을 하겠다는 걸 마음을 굳힌 거 아닙니까? 그죠? 아, 그렇죠. 네. 그죠? 네. 예, 도전하겠다. 네. 어. 그럼 어떤 생각을 많이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지금 뭐 다른 것보다도 네. 밖에 계신 분들이 이제 사법 리스크 얘기를 합니다. 글쎄 말이에요. 사법 리스크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미 지난 총선 때 심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 당시 이재명 대표가 다음에 대통령감이 아니다. 라고 했으면은 우리 당에 지지를 했을까요, 사실? 네. 국민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이재명 대표가 주도해서 공천을 하고 그 후보들이 나갔는데 그 당을 네. 어? 차기 지도자가 조금 어차피 재판에서 잘릴 사람이야.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 될 거고 뭐 다음 출마하지 못할 것 이런 판단을 했으면 했을까요? 네. 지지했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어느 정당이 아직까지는 정당이 만들어져서 성공하려고 여기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지도자가 네. 자기 대선 후보감이냐 아니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예. 여당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갖다 놓은 게 비대위원장 그 대표 뽑은 게 그런 의미에서 그 당의 지지자들 여당의 지지자들이 뽑은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네. 이미 그런 면에서 국민적 평가는 끝났다고 보고 있고 아. 뭐 제가 법률가로서 예. 또 뭐 10월에 선고된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그거 뭐 걱정 많이 하더라고. 저는 뭐 많은 분들은 제가 이제 그 법원의 판단을 지금 예측할 수는 없지만 더군다나 네. 국회의원으로서 법원에서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라는 판단은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겠죠. 네. 다만 그러저런 상황들 현재 또 그 사건에 드러난 증거들 이런 것들 종합해갖고 판사들이 판사님들이 좀 네.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나 아.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공직선거법하고 형법 위증교사 아 위증교사 그 형법이기 때문에 아. 두 가지인데요. 공직선거법에 나온 그 사안 자체로 보면 뭐 그게 대통령 선거에서 그런 정도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설사 그게 처벌받을 가치가 있는 건지는 걱정이 들고 네. 저는 뭐 둘 다 사실이 아니라고 아. 거의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네. 그렇고 위증교사 문제도 뭐 위증을 한 사람이 내가 위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게 교사냐 아니냐 이거든요. 좀 사실대로 얘기해줘. 우리 뭐 유 교수님하고 저하고 네. 그랬을 때 아 유 교수님 그 옛날 예전에 사실대로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과연 교사인지 저는 뭐 그 판단인데 네. 저는 뭐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 주장이 맞는 게 아니라는 거 생각을 합니다. 그게 1심 선고가 나는 거죠. 네네. 법원의 판단이 이제 중요하겠네요, 네네. 정말. 네, 뭐 어떻게 판단이 되든 간에 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나 신뢰는 그걸로 드러난 게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런 것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당 안팎에 소위 비명계가 결집해갖고 네. 네, 당이 좀 흔들리지 않겠냐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국민들이나 지지자들 당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명계 남아 있어요. 언론에서는 계속 비명계가 뭐 10월달 판결 선고 후에 뭐 움직일 거다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걱정은 하진 않습니다. 저는 왜냐 그분들조차도 당의 민주당을 떠난 분들은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할 수 없죠, 새로운 미래에 가신 분들이라든가 또는 뭐 이준석 당에 개혁혁신당에 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 그러나 당의 예전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도 민주당이 다시 집권해야 된다. 윤석열 정권은 반드시 끝내야 된다라는 데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저는 그런 네. 신뢰는 있습니다. 아직도 좀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조중동에? 아,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지 뭐. 아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왜 그러는 겁니까, 요즘에? 아니, 그냥 뭐 저 전직 총리로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일상적인 행보 같은데 네. 언론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과대. 아니, 근데 왜 이재명을 그 위에다 올려놔. 다른 얘기 하면 돼. 윤석열을 얘기를 해야지. 왜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어? 아니, 근데 이재명 대표를 얘기하지 않으면 언론에서 관심을 안 가지 않으니까. 참다운. 아이고. 자, 하여튼 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제일 궁금한 게 그러면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네. 이재명 대표가 네네. 윤석열 이길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올려쳐보는 게. 아니, 저는 그 질문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어떻게 아, 그래요? 윤석열, 이재명, 지난 선거에서는 저희가 좀 부족해갖고 네, 뭐 0.73%로 졌지만 네, 네, 네.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그 제1야당, 민주당의 당대표와의
어떻든 대결구도는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국민 지금 여론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뭐 20%대인데 네. 어쨌든 다음에 과연 뭐 차기 주자가 여당에서 어떤 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승리할 거냐 이재명 아니 하도 윤석열이가 이재명을 그냥 저거 하니까 말이야 지금까지 버텼는데 버티고 또 이겨내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남은 기간 동안 네. 국정에서 작은 성과라도 내고 잘 임기를 마치려고 하면 그래도 야당 대표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국회 다수당 아니겠습니까? 정말 뭐 계엄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을 만들어갖고 그럼 파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산다고 하면은 네. 제1야당이다. 국회 압도적 다수당이지 않습니까? 제1야당 당대표하고 네. 만나셔서 국정운영에 좀 협조를 구하고 같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안 만난대잖아요. 영수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더 근데 또 마지막까지 가면 뭐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추석 이후에는 지지율이 확 떨어지면 또 그 카드를 낼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만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이거는 뭐 민주당 입장에서 뭐 아쉬운 건 없지만 또 민주당도 우리가 제1야당이니까 국정운영에 또 어떻게 협조할 건 협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만나야 저쪽이 요청 만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대통령께서 그 다음에 국가의 장래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저는 여당 의원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도 공감하는데 개헌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5년 단임제 대통령제의 비극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그래도 헌법 교과서에 이름이라도 남기려고 하면 그래도 6공화국을 끝내고 7공화국을 열었다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우리 헌법 체제를 네. 이 시대 상황에 맞게 정비했다. 그렇죠. 예, 국회와 협조해갖고 근데 그것도 역시 국회 협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대통령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윤 대통령이. 저는 윤 대통령이 그래도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국민들이 살죠. 대통령 망해갖고 나라 마음은 아니에요. 민주당한테 좋은 건 아닐지 모르지만 빨리 내려오는 게 우리가 성공하는 길입니다. 근데 그게 빨리 끌어내려서 그만두는 게 우리가 성공하는 길이에요. 그게 뭐 어떻게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 자기 퇴임 후에 양평 가는 거는 벌써 해놨어. 참 야 그게 경호비도 무슨 뭐 야 그거부터 해놔. 이해가 잘 안, 잘 안 됩니다. 이해가 참 안 됩니다. 네. 뭐 벌써 대개 한 1년 전에 그런 얘기 나오는데 네, 대통령실 뭐? 이전에 뭐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만 네.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하는 과정도 얼마나 지금 무리가 있었는지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 막 갖다 쓰고 예비비 갖다 다 써버리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엄청난 국고에 네? 피 같은 국민들 세금이 번개불에 콩고먹 질파가 해버린 거 아니야? 네, 그렇게 해놓고 지금 또 본인은 역대 대통령이 썼던 보다 뭐 엄청 더 두 배 이상으로 무슨 140억 정도 이상이 뭐 내년도 예산에 계산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참 뭐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게 저는 대통령이 그 퇴임 이후를 걱정하지 않는 건요 네. 대통령은 지금 잘 수행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네, 네. 잘 수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사실은 뭐 대통령직 잘 수행하고 시골에 가서 농사 짓고 또 좋은 모습 보이니까 그거 질투해갖고 그 대통령 저 노무현 대통령 수사해갖고 그런 상황을 만들면 얼마나 그런 짓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부터라도 네.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하는 게 퇴임 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국민을 위한 정치를 지금부터 하고 그렇죠. 민심을 듣는 거에 예, 그게 안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보다도 좋은 경우죠 사실은 그렇죠 예. 아. 자, 그럼 이제 지금 임기가 2년이죠, 우리 이재명 대표가? 언제까지인가요?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나요? 지방, 현재는 대선 1년 전에. 1년 전에. 1년 전에 그만둬야 되는데, 지방선거 2026년도 6월에 있기 때문에요. 네. 대선 1년 전은 그게 3월입니다. 아. 3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후년에 지방선거가 네, 지방선거 거죠? 때는 대표가 아니죠. 아닌 건가요? 네네. 일각에서는 뭐 연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대선이 현재 로드맵으로 봤을 때는 네. 그리고 중간에 지금 가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그건 알 수가 없는 네네. 거고 현재 예를 들면 추석 민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사실상 윤석열을 항복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기 네. 때문에 자 그럼 이재명 대표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에 대한 생각과 그 신념이 강한데 네. 어떻게 대통령이 될 것인지 라는 것도 물론 우리가 다 지원하고 지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네네. 본인의 생각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아, 그렇죠. 저는 뭐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때 대선 출마를 결심했을 때부터 네. 가장 중요한 게 역시 대통령은 국가 통합, 국민 통합의 중심이 돼야 된다. 통합이다 사실은. 그리고 그 통합의 대통령, 통합의 지도자, 통합을 한 지도자가 돼야 되고 네. 그리고 통합의 지도자는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을 먹고 사는 문제, 민생을 해결하는 것. 통합과 민생이 두 축에 된다는 말씀을 네. 늘 드려왔습니다. 네. 대표 이번에 됐을 때도 통합은 당내 통합들. 그렇지. 사실 지난번에 0.73%로 저희가 패배한 것, 패배하게 됐을 때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당내 통합이 튼튼했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이겼다고 봅니다. 아시겠지만 네. 이낙연 전 대표와 그를 따르던 많은 의원들이 안 도왔거든요. 맞아요. 본인들이 아니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그리고 당이 통합돼야 그렇게 힘을 발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내 통합에 더 신경 쓰고 또 당 밖의 통합, 국민들 통합하는 그런 행보를 해야 되겠죠. 사실 윤은 일관되게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어요. 대통령이. 네. 통합의 중심이 아니라 분열의 중심이 지금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통합시키려는 행보를 해야 되고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되고 네.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뭐냐? 역시 민생 아니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뭐 의료대란 관련해서도 네. 분명한 입장들을 말씀했고 뭐 여러 가지 세금에 관련해서도 네. 그런 문제들 말씀했고 그다음에 당이 역시 민생 중심 어쨌든 또 우리 당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여러 경제 관련 단체장들하고도 접촉도 굉장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기업의 애로사항도 굉장히 많이 듣고 있거든요. 네. 그런 행보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가면은 결국 국민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도 높지만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약간 불신도 좀 있습니다. 비호감 정도가 네. 좀 있거든요. 그렇죠. 비호감들을 조금만 떨어뜨리면 됩니다. 아, 이재명 대표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구나. 유능한 이재명이 우리들을 이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이래 우리 서민들이 중산층이 될 수 있게 해야 되고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양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산층의 희꿈을 갖고 있는 서민들을 생각하는구나. 네. 정말 우리 어려움을 아는 사람 지도자구나. 응? 그런 걸 국민들이 좀 더 신뢰하게 된다고 하면은 뭐 다음 지도자가 충분히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은 이러한 방향과 스텝으로 계속 이 대표가 나간다 그러면은 네네. 진화하고 있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 차기 대통령은 이재명이 될 확률이 높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또 그런 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그냥. 좋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 개인적으로? 저는, 그건 아니라 어떤 그 정치적 그 감각이라든가 환경을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저는 뭐 공사석에서 늘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이재명 당대표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하면은 뭐 저는 언제든 좀 백의 종군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고 네. 이재명 대표가 제가 지난번 대선 때도 대선에서 당선이 된다고 하면 어떤 뭐 공지도 맞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하셨죠. 저는 뭐 그 당시 4선까지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네. 초선 재선인 의원들한테 참 그런 이야기 민망하더라고요. 사실. 네. 아. 그 같이 소위 치리내라고 해서 일체 공직 안 맡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우리가 어떤 집권을 한다고 하면은 일체 뭐 저는 그런 면에서는 거의 두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뭐 조언해 준 역할을 해야 되지 네네. 측근이라고 옆에서 뭐 하게 되면 좋은 분들이 오는 수가 또 없죠. 더 그렇죠. 새로운 분들로 나라를 함께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내가 개인적인 이익이나 뭐 용달을 위해서 이 대표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나라를 위해서 그런 사람이 네. 돼야 된다. 네.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뭐 못다 하신 얘기 있으면 하시고 싶은데. 아니, 그냥 뭐 할 말 다 해갖고요. 다 하셨어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유영환 생활정치 처음 할 때 그때 의원님이 첫 출연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네, 네, 예. 그게 한 3년 된 것 같은데. 예, 하여튼 뭐 항상 같이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정활동도 더 파이팅 하시고요. 네네. 또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시기 네,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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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